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.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A값을 정하라고. 근데 그 A값의 제일 작은 값을 GN이라 한다. 이 말은 A값이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지더라. GN의 합을 구하시오. 일단 지금 보면은 2의 X 플러스 1승이고 X제곱이니까 뒤에 건 몰라도 X제곱이 뒤쪽보다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2x 플러스 1승이니까 여기는 어떠한 1차보다가 얘가 더 빨리 증가해. 그 말의 의미는 x가 점점 커지면 얘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. 그러면 그래프는 무한대로 가니까요. 가다가 증가를 하지 않고 감소하면서 증가하면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지.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? 얘가 쭉 증가해야 되거나 쭉 감소해야 된다고. 근데 x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돼야 돼? 증가함수가 되어야 역함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. 증가함수니까 미분을 하면 2의 앞미분은 x 플러스 1인데, 자, 여러분 곧 미분을 할 거잖아. 앞미분 뒤에 거 적었고, 또 요령이 뒤에 미분 앞에 적으면 2x 플러스 1이고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미분해서 적으면 돼요. 이렇게 한 이유는 한줄 쓰기가 싫어서. 자,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a가 있네요. a가 항상 0 이상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정하는 거. 자, 그러면 2x 플러스 1승으로 묶은 a였으면 얘 계산하면 x제곱 n 플러스 1x 그 다음은 더하기 1이에요. 이게 항상 0 이상 돼야 돼. 모든 실수에서 0 이상이 돼야 한다. 근데 요 a가 기분이 나빠서 얘는 어떻게 해? 2x 플러스 1승에 x제곱 n 플러스 1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이상이다.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는 gx로 두고요. gx의 뭐다? 최소값보다가 마이너스 a가 같거나 작으면 되겠지. 그래서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자고. 그 최소값보다 마이너스 a가 같거나 작으면 얘는 항상 0 이상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문제니까 또 미분합니다. 또 미분아, 앞미분 2의 x 플러스 1승이고요. 뒤에 거 곱하고. 이렇게 되고, 또 방금처럼 그냥 얘를 미분해서 적어도 관계없죠. 그 다음에, 다 됐고. 그럼 얘를 계산하면, 근데 왜 최대 최소 구하는데 미분해서? 증감표 그려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고 하는 거지. 잊지 말고. 그럼 x제곱. 하다 보면은 당황을 해요.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? 왜 미분하고 있지?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확인.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자고. 그러면 n 더하기 2와 1이잖아. 그러면 얘는 g'x는 어떻게 돼요? 2x 플러스 1승 갈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n 플러스 1이야. 자, 0 되는 게뭐 있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데 n은 뭐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최고차인 계수는 얘는 항상 양이니까 부호 결정을 안 해. 요 앞에 계수가 1이니까 2차 함수가 결정하니까 2차 함수는 아래로 불러놓을게요.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. 그래서 증가, 감소, 증가. 우리 뭘 구하는 거야? GX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. 그럼 일단 최소일 가능성이 있는 놈은 마이너스 1과 얘가 한없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.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을 한번 계산해 봐. G의 마이너스 1은.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이고, 마이너스 1 넣으면 1.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에요. 이게 최소인지. 근데 여기서 x가 어디로 가?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gx를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.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gx는 2의 x 플러스 1승 갈로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x 플러스 1이니까
여기에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요.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하면 얘는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승이 되니까 2에 t승 빼기 1분의 이건 t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t 플러스 1이야. 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하잖아. 얘가 쭉 감소를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얘가 최소가 아니라고 얘기합시. 근데 얘를 보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?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무한대로 가는데 누가 더 빨리 증가해?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잖아요.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지.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. 어떠한 지수함수는 어떠한 다항함수도 빨리 증가한다. 교과는 빠진 게 간 적이 없잖아요. 로피탈 정리로 계속 미분해도 되면 위에는 0되고 얘는 무한대가 되니까 0으로 가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어디를 향해 간다요? 이렇게 갔다가 0을 향해 가니까. 결과적으로 0으로 하는데 0은 도착을 안 하니까요.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얘가 최소지. 얘는 자연수니까. 그래서 앞에 있는 gx의 최소가 gx라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 m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크고요.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기만 하면은 모든 실수에서 0 이상이 되잖아.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n 빼기 1이 돼요. 그래서 gn은 sorry gn 하면 안 됐네. 미안합니다. 이게 g는 eg가 아니다. 큰일 났다. 됐죠? 이건 g는 그 g가 아니어서 어쩐지 느낌이 안 좋더라. 얘가 n-1이 돼. 자, 잘못했습니다. 여기는 g는 eg가 아니고 얘는 이걸 놓은 g야. 여기에 있는 g는 다른 g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. 한 번 더 찍기는 내가 그렇다. 따라서 얘를 집어넣으면 sigma n equal 1부터 10까지 n-1은 1부터 넣으니까 0, 1, 2 해서 어디까지? 9까지니까 얼마? 45가 답이 되네. 그래서 답은 45입니다. 근데 잘못했습니다. 이걸 G로 놓는 게 아니었는데 F 다음은 G로 놨는데 얘를 G로 놓으면 EG와 헷갈리니까 이걸 K로 놓고서 풀어주기를 바랍니다. 오케이.